네, 오늘은 미국 대선이 이제 숫자로도 몇 시간 안 남았죠. 그래서 자세하게 좀 들어보려고요. 미래에셋의 이영원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 대선에 가장 업데이트된 소식 정리 좀 해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사님 어떨 것 같으세요? 누가 될 걸로 굳이 지금 얼마쯤 내기 할까요? 한 30만 원 어치 정도, 30만 원 정도 내기 걸고 하려면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네. 이제는 신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뭐, 여론조사 결과나, 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들은, 뭐, 바이든 쪽으로 지금 점점 모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든 쪽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니면 확률, 그러니까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데, 네. 이것을 뒤집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점에서 아시는 것처럼, 뭐, 이미 전체 투표의 3분의 2가량이 네. 사전투표로 이미 진행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3분의 2 정도 되는 유권자는 투표를 한 상태고, 나머지 3분의 1이 투표장으로 나가는 이런 정도의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지지율 격차를 과연 하루 늦었다 남은 좀. 시간 동안 네. 뒤집을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 걸리는 그 판단을 하기에 마음에 이런 건좀 걸린다 싶은 건 있으세요? 혹시라도 트럼프가 된다면 이것 때문일 것인데 요거는 좀 걸리는데 이런 건 혹시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네. 뭐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선거는 과거 어떤 선거랑도 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의 지지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결집하는, 이제 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투표율도 아마 지난 2008년 오바마가 처음 당선되던 시점보다도 더 높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50년 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네. 얘기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하면서 가장 강하게 결집된 지지자의 세력, 예. 이런 것들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 한국에 앉아서 그 미국의 그런 양쪽의 지지자들의 그 결집도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기는 좀 추측하기가 쉽진 어렵다. 않겠죠,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뭐좀 색다른 투표율이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올라가면 예. 누가 더 투표 많이 했을지는 또 까봐야 하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지율 추세가 계속 집계가 되고 있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뭐 일단 그림 그림을 한번 같이 이제 보시면, 보면서 예, 좀 네. 볼까요? 뭐 이렇게 다들 많이 보셨던 그림일 거고요. 뭐 지금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 집계한 그 그림 기준으로 보면, 이 그림 다음 페이지.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뽑을 때도 이렇게 자세하게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또 조금 다른 게, 우리는 선거 일주일 전부터인가요? 그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공표가 안 기간이 되니까 아예 있는데, 예, 포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계속 나오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표시돼 있는 곳이 10월 2일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이제 그 발표한 날인데, 그 직전 상황보다 이제 확 표차가 벌어졌다가, 격차가 벌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좁혀졌다 이제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이 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조금 더 순조롭게 지지율 격차를 줄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걸 짐작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 영향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선거일을 맞아버렸다라는 거고요. 예. 다음 페이지를 또 한번 보면은요. 트럼프는 참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네네. 예. 그또 이제 많이 비교하는 게 2016년의 경우에도 여론조사 동향을 보면 트럼프가 이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뒤집었다라는 네. 얘기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있다라는 것이다. 근거로 얘기를 예. 하는데, 이제 그거 두 상황을 비교를 해본 그림입니다. 아래쪽이 2016년. 16년에 예. 파란색이 뭔가요, 저게? 저게 그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거든요. 지지율 격차. 지지율 예. 격차가 사흘 전까지 플러스 1.3%포인트 수준까지 줄었다는 거고요. 클린턴이 앞서가긴 했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예. 근데 그 앞선 지지율 정도가 격차가, 많이 줄었네. 급격히 줄고 예, 있었네요, 당시엔. 줄어드는 그 기울기가 네. 상당히 좀 가파르게 보이고 있고요. 이번의 경우는 뭐 바이든이, 이게 여기는 전체는 아니고 경합지 6개 주를 놓고 지금 계산을 한 거거든요. 예. 경합지에서의 지지율 격차가
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도 플러스 3.2% 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보면 그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완만하다는 그러네요. 것이죠. 그러네요. 그 줄기는 그래서, 조금씩 주는데 빨리 줄지는 않는군요. 예. 그래서 예. 지금 하루 남은 시점에서 요 3.2% 포인트를 과연 뒤집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론조사잖아요. 네. 여론조사 기관들이 2016년에 굉장히 크게 틀렸었다는 거거든요. 네. 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고 발표를 했다가 네. 실제로 이제 뒤집혔으니까. 예.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이 그 4년 동안 행하는 모든 여론조사 중에 가장 큰 여론조사,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을 놓고 한 결과들이 다 틀렸기 때문에 2016년에. 이번에는 예. 예, 이번에는 절치부심을 하고 뭔가 많이 손을 보고 나왔을 거라는 거죠. 네. 특히나 아마 그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신경을 쓴 부분이 학력과 관련한 그 가중치 보정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난 2016년에 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백인 저학력 유권자의 네. 표심을 못 읽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샤이보스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 러스트벨트에서 직장을 잃고 굉장히 낙담한 백인 노동자들. 그분들을 뭐, 표본에 들렀나 보죠? 그 뭐 표본에 들렀다기보다도 그 부분들을 특별히 특화해서 일정 비율을 집어넣으려는 노력을 좀 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정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의 생각일 테니까. 예. 뭐 실제 결과는 아무튼 뭐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도 이 지지율 추이 자체는 좀 자체로 갖고 있는 의미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을 역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예, 아니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네. 좀 재밌는 그림인데요. 여기 있는 왼쪽은 지금 현재 판세 분석을 해서 네. 선거인단 수를 누가 얼만큼 확보했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232개의 선거인단 표를 갖고 가는 네.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는 이미 확보한 게 125표 그리고 가운데 181표가 부동층이라는 거예요. 경합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예, 예.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4년 전에 실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입니다. 네. 그때 그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 232표를 가져갔고요. 트럼프는 306표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이미 바이든이 확보했다고 하는 표하고 4년 전에 실제로 클린턴이 확보한 표수하고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무슨 얘기냐면 저 경합지에 있는 181표가 네. 4년 전엔 몽땅 트럼프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년 전과 같은 결과를 내려면 네. 저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곳. 경합지를 트럼프가 다 가져가야 된다. 예, 그렇다는 거죠. 저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지금 232표에서 실제로 승리하기까지 필요한 270표까지 38표가 남아있는데 38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주 같은 곳 한 곳에 걸린 선거인단 수가 38명이니까 네네. 플로리다주 하나만 바이든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뭐 위스콘신이나 이런 주 몇몇 개를 가져가면 그냥 바이든이 이기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한테 한 주라도 내주지 않고 한 주도 내주지 않고 나머지 경합지를 싹 다 가져가야 되는 굉장히 힘든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경합지 판세가 막 박빙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 몇몇 개만 챙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출발 지금 하루 남은 상황에서 양쪽이 서 있는 위치 자체는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뭐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 그림에서 경합지를 다 트럼프가 가져가면 트럼프가 간신히 이겨요? 아니면 넉넉히 이겨요? 다 가져가면 오른쪽 이 4년 전 4년 결과인 전, 거죠. 4년 예. 전에 인단 수가 얼마나 차이 났었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인단 표수가 232대 306이니까 저렇게 하면 표차가 꽤 나는 70 거고요. 70표 차 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실제로 투표율에서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한테 졌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 4년 전 상황이었다는 거죠. 4년 전 상황 돌리고 보면 결국은 표수는 힐러리가 많이 가져갔는데 선거인단은 아슬아슬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70표 차이나 날 만큼 네네. 컸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그냥 바이든이 된 걸로 결론 내리고 뭐 그렇게까지 오늘 방송은 일찍 예. 마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들여다봐야 될 게 있겠죠. 변수가 된다면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 뭐 승복할 것이냐 불복할 것이냐 하는 얘기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개표 과정에서 문제 뭐 부재자 투표 뭐 우편 투표 어떻게 할 거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꼭 좀 확인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투표율이 높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투표율기가 굉장히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사전투표라는 형태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예. 뭐 이미 지금 9,4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9,400만 명이면 지난 2016년에 1억 4천만 명이 안 되게 투표를 했으니까 그때하고 비교하면 벌써 3분의 2가량이 이미 투표를 완료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투표한 분의 3분의 2가 이미 우편투표로 끝내버렸다. 우편투표만은 아닌데 예. 우편투표도 있고 사전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신 있죠. 분들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예. 합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사전투표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가서 투표하실 분들의 그 성향과 이런 것들이 개표 과정에서 어떻게 발표가 될 거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관건이 된다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사전투표나 우편투표는 바이든이 유리할 거라고 보는 거에는 근거는 뭐고 그건 맞습니까? 그 말은? 글쎄요. 뭐 추론의 영역이니까 뭐 맞다 틀리다를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코로나, 예. 코로나 19 즉 그 바이러스 문제가 이제 팬데믹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질병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좀 어떻게 보면 만용에 가까운 그런 용기 예. 있는 태도를 보이고 마스크 착용 잘 안 하고. 우리는 생활에서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메시지를 네. 그 트럼프 지지자들도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표장 나와서 투표할 거다. 꺼리 낄 게 없다. 아,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우편 투표 같이 예, 안 한다. 예. 겁쟁이들이라는 거다. 예. 반면에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실은 이 똑같은 질병을 놓고 대하는 태도가 워낙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민주당 지지자들은 직접 나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 사전에 혹은 우편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투표를 할 거다라는 거고 알겠어요.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사전 투표 집계된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진영에서 우편 투표는 무효 혹은 위법 내지는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설명의 근거는 혹시 뭐예요? 왜 편지봉투에 넣어서 왔으면 뜯으면 그게 투표 용지지? 뭐가 문제라는 거죠? 조그만 사건들이 이제 여러 개 겹쳐진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올해 그 민주당에서 후보 대통령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민주당 내 전당대회를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네. 이 우편 투표 제도를 활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뭔가 투표 용지가 잘못 발송되고 그다음에 집계 차질이 생기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누적이 됐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그 실제 본 투표에 와서도 뉴욕주에서 한 10만 장 정도가 잘못 인쇄된 투표용지가 발송이 됐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화당 쪽에서는 우편 투표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제일 핵심적인 그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 불법 집이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예. 유효표, 그러니까 도착 시간과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편 투표다 보니까 네. 뭐 미국의 그 우체국이죠. 우리로 따지면 거기서 어떻게 정확하게 제 시간에 배달을 해주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투표소까지 네. 그 우편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지연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뭐 하는 물리적으로 거고요. 물리적으로 그럴 수야 있겠죠. 멀리서 예, 예. 오면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선거 날 우편 투표를 했으면 3일자 소인이 찍혀 있으면 네. 그거는 사흘이 늦게 들어오든 5일이 늦게 들어오든 늦게 들어왔을 뿐이지 무효인 건 아니니까. 라고 그냥 받아주겠다는 거죠. 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예. 그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갈린다는 거죠. 각 주마다 예. 주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주지사와 주의회가 이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거의 유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퉈보자라고 주 법원에 제소를 하고 늦게 이게 연방법원으로도 올라갈 수가 그렇겠죠. 있고 예. 뭐 그런 그 복잡한 과정들을 뭐 중간중간에 아무튼 암초가 될 만한 그 거리들은 굉장히 여러 개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고 뭐 투표 당일날 네. 개표를 통해서 누군가가 확실하게 승리했다라는 걸 확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 우편 투표는 국민의 뜻이니까
그 날짜 소인만 찍혀 있으면 늦게 와도 받아준다는 것도 명분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럼. 그렇죠. 대통령 안 뽑고. 네. 미안하지만 이렇게 도착하는 것까지만 하자. 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일리가 있는데. 네. 그거를 선거하기 전에 결정을 하지. 그리고 그게 소송할 이제... 거리가 있으면 소송도 끝내놓고. 예. 그걸 선거하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 나서 소송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근데 이게 아무튼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본적인 시스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독립을 해서 연방이라는 그 나라를 만들 때부터 각 주는 상대적으로 다 독립된 자신들의 그 주법을 갖고 있는 그런 대등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좀 복잡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각 주의 판단은 각 주의 판단인데. 네. 그게 미국의 합중국 대통령을 뽑는 데는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렇죠. 의견인가 봐요. 그렇죠. 그게 다 각 주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무튼 그런 자질구레한 그런 문제들은 이건 말고도 좀 굉장히 여러 개 여러 군데서 찾아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아시는 것처럼 에이미 베럿 새 대법관이 연방 대법관이 예. 굉장히 보수적인 그 성향을 가진 분으로 그 임명이 되면서 예. 연방 대법관의 그 투표 성향 자체는 아마도 보수적인 혹은 공화당의 친화적인 쪽으로 내려질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공화당 쪽에서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제기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요.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트럼프가 주장했다시피 우편 투표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당일날 또 투표소에 가서 또 투표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건 어떻게 못 막는지 뭐 우리도 부재자 투표하고 그 다음 날 투표하러 가려고 하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막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있고 미국이 없는 제도 중에 주민등록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아하. 우리는 모든 그 국민들이 다 주민등록 번호를 갖고 있고 예. 아주 이렇게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고 유권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유권자임을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되고 네. 등록한 거에 따라서 뭐 처리하는 과정도 다 좀 주마다 그 투표구마다 또 다 다른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우편 투표를 하고 현장 네. 투표도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되는 걸로 기본적으로 돼 있겠지만 허점이 생겨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그거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네요. 투표용지를 그렇죠. 보고 김복동 씨 왜 두 표 안 하셨습니까라고 할 수 없잖아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 투표용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면 우편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예. 우편 투표를 하지 않고 투표소로 직접 나오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이런 분들이 과연 우편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 다 판단하고 감안하려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미국도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관리가 안 된다니까 그냥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 그걸 못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그거 그러면 소송 붙으면 만만치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 그러니까 그 아마도 첫날 개표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네. 특히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 좀 상대적으로 일찍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도 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 지금 훼송돼서 돌아온 것들 네. 그냥 봉투 채로 뜯지도 않고 그냥 싸두고 있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 11월 3일 날 모든 투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뜯어가지고 훼손돼서 왔어요? 아니요 훼손돼서 온 게 아니라 그냥 투표용지 자체로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는 예, 거고 예, 예.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착한 도착한 그 우편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다 개봉을 해서 안에 투표용지를 꺼내서 분류까지 해놓고 바로 그날 발표까지 할 수 있도록 예, 예. 준비를 미리 하더군요. 하고 있다는 플로리다는? 거죠. 그래서 플로리다 네.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결과 일찍 나올 거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건데 예. 그래서 플로리다 주 기준으로 플로리다가 누가 이겼는지가 확정이 되면 그게 중요하다면서요? 대체로 예, 판세가 예. 이제 결정이 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고 박빙이기도 하고 거기서 보니까. 어떤 한쪽으로 무게추가 확 쏠리게 되면 나머지 좀 자잘한 문제들은 이렇게 덮어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계속 문제가 알겠습니다. 예, 제기가 될 수가 있겠죠.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는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 네. 있어서 그렇게는 못한다는 분도 있고
아니다 할 수 있다는 분도 있고. 잠깐 미국 가서 투표해볼까, 양쪽 다 해볼까요? 어쨌든 복잡합니다. 이 얘기를 좀 여쭤볼까요? 그 격전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선생님, 뭐 계속 하는 얘기라 이제 뭐, 네.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두 개를 기준으로 놓고 두 곳을 한쪽이 다 가져가게 되면 아마도 선거 판세는 기울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격전지라고 분류되는 것들 사실 양쪽의 지지율 격차가 숫자로 너무 작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봐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하나 재밌는 부분은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 투표로 지금 투표한 사람 수가 네. 작년 2016년 대비 전체 2016년에 투표한 사람 대비 90%를 넘어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전 투표 진도가 빠르거든요. 그리고 또 플로리다가 재밌는 게 사전 투표에 유권자 상황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권자가 사전 등록을 할 때 나는 민주당원인데 그 사전 등록을 합니다. 네. 나는 공화당원이면서 사전 등록을 합니다. 나는 지지 정당은 없지만 사전 등록합니다. 이거를 표시를 하고 이제 등록을 하는데 유권자 네. 등록을 예. 지금 사전 투표한 사람들의 그 지지 그러니까 등록된 그 유권자 네. 서로의 정당 간의 비율을 발표를 해버렸어요. 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면 등록 유권자 중에 바이든 지지자가 1.1% 포인트 앞서고 있거든요. 네. 39.2대 38.1. 그리고 지지 정당이 없는 네. 무당층이 21.3%. 그러니까 지금 박빙으로 가고 있으면서 투표하는 분들도 꼭 바이든 지지로 많이 못 쏠리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아마도 그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한 분들 이분들의 성향이 중요하게 그렇겠죠. 이제 작용을 예. 하겠죠. 아하, 아, 예. 알겠어요. 자, 그러면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니까 바이든이 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미국에 그리고 우리에 또는 세계에. 네네. 혹시라도 트럼프가 이기면 또 그때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그 얘기까지 좀 들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관련해서는 좀 볼 수 있는 일정상 재밌는 이슈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11월 10일 날 그 연방 대법원에서 그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어포더블 케어 액트 이거와 네. 관련한 연방 대법원 심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장했던 것처럼 오바마 케어 완전 무효화를 위한 연방 대법원 심리가 시작이 되고 아시는 것처럼 그 베럿이 이제 새로 그 연방 대법관이 됐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공화당에 유리한 환경 하에서 오바마 케어가 폐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가르는 심리가 시작이 된다는 거고요. 물론 심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결과가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선거 결과하고 그 연동이 되어서 실제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고 이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오바마 케어라는 거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있다. 이제 그 영향은 미국의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는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어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보험 업체들이요. 이 그 오바마 케어를 대행해 주는 보험 업체들. 그러니까 무슨 테넷 헬스케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이런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좀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망한 날 직후에도 이 회사들 주가가 10%씩 하락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에 대한 그 두려움, 이게 판결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네. 근데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더 큰 영향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좀 보고 싶은 건 그 WTO 관련된 부분. 우리 그 유명희 후보가 이제 사무총장 후보로 가 있기도 한데 지금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펜딩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게 그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고 WTO 탈퇴와 관련한 언급도 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제 무역 질서가 어떻게 할 거냐 사무총장 선거하고 연계돼서 굉장히 그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판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국제 무역 질서와 관련한 중요한 판단이 이 시점에 즈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관련해서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훨씬 더 이제 강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WTO는 더 만만치 않겠네요. 트럼프는 계속 고립주의, 미국이 알아서 혼자 그렇죠. 결정할 거고 WTO는 뭐야 너희들 이제 이런 입장인데
더 그게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네네. 거죠. 바이든님이 되면 글쎄 뭐 여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금과 관련한 얘기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올 거고요. 예. 법인세가 최고 세율이 21%에서 28%로 올라가는 것 거기다가 추가로 좀 붙어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국 그러니까 그 해외에도 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예. 그러니까 주요 IT 기업들 대부분 이제 그런 사업자들인데 이런 해외에서 올리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거를 두 배로 올리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10.5%에서 21%로.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EPS 감소 효과가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올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빵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EPS 감소폭을 최대한 한 10%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세금이 인상되는 시점에 예. 대한 그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조금 그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 버니 샌더스 후보가 사퇴하면서 네. 뭐 그 지금 바이든 했죠? 캠프에 예, 네. 합류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버니 샌더스가 새 내각의 노동부 장관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그 아젠다들을 많이 들고 나왔었고 그 중에서 이제 최저임금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동부 장관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여부도 조금 궁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노동부 장관이 되고 이분의 그 정책 주장을 바이든 행정부가 받아주게 되면 최저임금을 좀 많이 예, 올리자는 좀 대폭적으로 올리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아니면 바이든도 계속 하고 있는 얘기는 리쇼어링 얘기.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생산하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에 좀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임금 자체가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최저임금 더 올라가 버리면 예. 이런 일들, 그러니까 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독점법 이슈, 뭐 이거는 뭐 이제 계속 많이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린 에너지 정책, 뭐 이런 것들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그 공약 중에 탄소 조정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무역을 하고 있는 파트너에 대해서 탄소 발생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거여서 이게 의외로 중국을 겨냥하는 굉장히 큰 압박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 그러니까 많이 배출하는 나라나 기업에 네. 에 대해서 과 세금을 하는 사람 하는 미국 기업은 그 미국 기업에 세금 매기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무역 관계에 있어서 관세. 아. 예. 그러니까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 중국 기업이 예. 수출을 할 때 미국에서 관세를 매기는 이런 형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튼 그 바이든 행정부가 실제로 네. 그 출범을 하고 나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큰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뭐가 누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가 되면 내릴까요, 오를까요? 글쎄요. 뭐 트럼프가 되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체제가 유지된다라고 그렇겠죠? 하는 거니까 예. 지금의 체제에 대해서 시장이 내렸던 평가, 기존의 평가가 제 기억에는 절대로 부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오르던 중이었죠. 요즘 그렇죠. 근데 요즘 좀 조정이긴 합니다만. 예,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 쪽이 되면 안 좋으냐? 뭐 그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선거 이후에 미국 시장 주가 상승률이에요. 네. 근데 그 선거 바로 다음 날 일주일, 한 달, 3개월, 1년간의 이제 주가 상승률 평균이거든요. 2차 대전 이후 그러니까 1948년부터 2016년까지 18번 선거에서 이제 그 나왔던 결과를 표시한 건데 파란색 막대가 민주당이고 빨간색 막대가 공화당입니다. 네. 근데 보면 의외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그 직후 1년 동안 수익률이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을 때보다 훨씬 높아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크게 기여를 한 그 후보, 그 대통령들이 뭐 예를 들면 클린턴이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크게 기여를 했는데 몇몇 케이스가 돋보여서 평균을 올리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게 8번, 공화당 예. 후보가 10번이거든요. 근데 그 아무튼 전체적인 수치는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뭐 반드시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냥 누가 되든 선거 자체가 불확실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선거 끝났으면 아유, 그 불확실성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호재다라고 생각해서 시장이 반응하지는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선거를 이제 거의 임박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선거는 내일이면 끝날 것이고 그러면 불확실성이 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금부터 바이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인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인가? 뭐 저희도 그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11월이라는 시기가 물론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그 후폭풍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을런지 그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 혼란이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기간을 오히려 좀 매수의 타이밍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공유를 하고 뭐 준비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혼란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어제부로 뭐 이런 생각. 아, 어제부로요? 그렇죠. 이제 뭐 내일 네. 내일 모레 바로 선건데. 그렇죠. 예. 뭐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봐야 얼마나 더 남아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투자자들이 하시나 하는 생각들 여쭤봤어요. 그렇군요. 코로나 상황은 뭐 체크해 볼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나와 주신 뭐 김에. 이제 또 다시 막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아마도 코로나 이슈가 이제 더 또 전면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그 감염자 수는 폭증을 하고 있는데 네. 사망자 수는 그렇게 빨리 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명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전체 감염자 수 대비 사망자 수 추이예요. 예. 근데 보면 굉장히 저렇게 위에 올라갔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낮아지고 유럽, 그러니까 있죠. 뭐 프랑스나 예. 뭐 이탈리아나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전 그 한때 심했을 때는 감염된 사람의 거의 20%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대로 다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과 관련한 두려움의 크기 자체는 예전만큼 크진 않다. 다만 사망자 수가 아무리 줄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개를 들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의료진들, 그러니까 의료시설, 병원과 네. 관련해서 그 코로나 환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가느냐 마느냐가 그렇겠죠? 관건이 될 것 예. 같고요. 그게 넘어가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라는 다른 환자들도 같이 하나. 몰릴 테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백신과 관련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없애려면 백신이 나와야 된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뭐 우리 경험을 했는데 독감 백신 갖고도 이렇게 조금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충분한 사람들이 접종을 해서 충분한 수가 접종을 해서 전체 사회적으로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올 수 있을까? 1월에 백신이 출시가 된다고 해도 네. 그게 몇 달 정도 기간 동안에 달성 가능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특히나 미국에서도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 CNN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 개발이 됐다라고 했을 때 당신은 접종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받겠다는 비율이 계속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뭔가 무서운 거죠.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는 백신 안 맞고도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도 네.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10월 달 조사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사람의 비중은 5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인 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분의 2 네. 정도의 면역을 이제 확보를 해야지만 안전한 수준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백신을 가지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점은 좀 같이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미래세대의 이영원 이사님과 함께 미국 대선 현재 상황과 앞으로 변수 어떤 게 있을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트럼프의 기적적인 역전이 또 한 번 나타날 가능성은 4년 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빨리 선거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